건강하게 보이시고 너무 밝으시고 어디 아플 거라고는 정말 상상조차 안 되는데. 네. 아, 근데 뭐 제가 지금 막 뭐 어디가 아프고 이런 건 네. 아니고 건강해요. 네. 근데 조금 남들보다 불편할 뿐인데 지금은 이제 불편한 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몸에 대장이 없는 네, 거예요? 대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직장까지 이렇게 다 전체가 네, 네,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럼 언제 몸이 조금 이상하다는 그런 걸 좀 처음 알게 되신 거예요? 2013년 3월 28일에 수술을 했는데 한 2주 전에 혈변을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치질이 없는데 왜 혈변이 봤지? 이러고 병원에 갔더니 용종이 3,800개 이상이 있는데 이게 지금 언제 어느 때 암이 될지 모르고 암이 진행됐을 수도 있대요. 아. 그래서 빨리 수술을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정말 급하게 뭐 생각하고 다른 병원을 가보고 이럴 겨를도 없이 그냥 수술 날짜를 바로 잡았어요. 아니 저는 사실 그 저도 대장 내시경을 하면 용종이 뭐 두세 개 제거가 됐습니다. 뭐 이런 얘기 듣고 주변에 얘기를 들어봤지만 3,800개라는 얘기는 좀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흔한 질병은 아니죠? 네, 절대 흔하지 않은 질병이에요. 네. 보통 이 대장에서 우리가 직장까지 이 암으로 발전 가능한 용종이 네. 일반적으로 우리는 뭐 두세 개만 돼도 절제를 하는데 네. 수백 개에서 수만 개까지 생기는 걸 우리가 다발성 용종 증후군이라고 하거든요. 아. 근데 이게 한 7천 명 중에 한 명 정도 발생하는 아주 희소한 그런 네. 질병인데 이게 이름이 가족성 선종성 용종증이라고 이름 그대로 좀 가족력으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 씨가 이렇게 기억하건데 가족 중에 혹시 같은 질병을 앓은 분이 있나요? 네, 저희 아버지가 혈변을 매일매일 보셨어요. 근데 병원을 가보거나 그러지 않으셔서 예, 그냥 예. 추측상으로 저는 아버지 때문에 그런 네, 유전이 된 것 같아요.